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반성합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경쟁자였지만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야당의 폭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에 국민의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 저는 당운영 10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생입니다. 요즘 다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당이 그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로,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 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도 너무 괴롭습니다. 중간에 유통마진, 유통구조 개선하겠습니다. 가격 안정기금 대폭 풀어서 생활물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물가 낮추겠습니다. 둘째, 당과 정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우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당내에 쓴소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언론, 외부 전문가, 각계각층의 민심을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연합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그걸 책상에 놓고 직접 토론하겠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께 제가 주기적으로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저 원희룡,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습니다. 25년 동안 경험 쌓았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민심의 목소리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당정관계의 협력으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레드팀 팀장 역할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당과 우파 진영의 강화입니다. 당의 중심은 당을 오랜 세월 지켜온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온 당원들입니다. 사무총장 원외 인사로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최고위원급 기구로 당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과거의 역할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능과 전략 기획 기능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임기 보장해서 중립성 확보하겠습니다. 당원 연수 기능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당원 연수와 인재 발굴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청년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우리 당직, 정부직,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선거에 공천권 우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당원들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소수 여당만으로 부족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각종 우파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법 리스크 피하는 야당 대표 끝까지 제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